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뮤지컬 배우 정수. 뮤지컬 배우 정수. 누가 이러죠? 감성폭발! 와, 대박! 대박! 아니, 우리 저 지금 한글 직접 촬영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우리 스태프들하고 연락이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그 과정은 알면 안 되는 거예요? 비밀이에요. 작가님의 능력입니다. 아, 아, 우리 작가님 역시. 혹시 그 저 이제 동성동의 우리 출연자분이 미래 뮤지컬의 꿈을 꾸고 있는 배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가슴 울리는 어떤 롤 모델 같은 선배님 있냐 했는데 정선아 씨를 말씀하셔가지고. 네.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급하게 이렇게 좋은 촉을 만들어 주려고 연락을 하셨나 봐요. 아, 너무 센스 있으셨어요. 그래서 그 선아 씨도 이제 과거 돌이켜 보면 시작부터 그렇게 강하지 않았잖아요. 그쵸. 저도 어릴 때 꿈만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남이 봤을 때 무모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뮤지컬에 대한 사랑이 다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친구도 저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. 열정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. 근데 사랑합니다. 정말 정말 사랑하고. 빨리 보고 싶어요, 방송에. 어떡해. 아, 진짜 또 제가 또 진부하지만 하나 여쭤볼게요. 좌절의 시기? 슬럼프? 혹시 그런 걸 겪으신 적 있나요? 그럼요, 당연하죠. 남들보다 일찍은 나이에 네, 맞아 맞아 주인공이 되고 또 시작을 했잖아요. 네, 그래서 네.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. 근데 직업이 되고 꿈이 없어졌다라는 이런 약간 자괴감 아니 자괴감이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무대가 무서워지는 거예요. 그때 제가 느낀 건 그냥 내 자신을 믿고 매일매일 연습을 더 열심히 늘려갔더니 그만큼의 에너지를 무대 위에서 더 발산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. 지금도 물론 아직 부족하지만 이렇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. 너무 길었나요? 아니요. 하나하나 정말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. 지금 공연을 보러 오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네. 우리 친구한테는 내가 꼭 얘기를 해줄게요. 들리시나요 혹시? 아니 진짜 선아 씨 정말 진심 어린 조언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아이다 꼭 보러 가주세요. 아이다 보러 갈기다. 무조건 꼭 보러 갈 거예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네, 언제나